우면으로 차량을 훔쳐서 절도를 일삼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그런데 2년 만에 몸무게를 110kg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50kg이나 뺀 탓에 경찰이 범인을 알아보지 못해 수사에 혼선이 빚어졌습니다. 하동원 기자입니다. 주차된 차량에 전조등이 켜지더니 빠른 속도로 정비공장을 빠져나갑니다. 22살 조모 씨가 지난 8일 새벽 2시쯤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차를 훔쳐가는 모습입니다. 조 씨는 수리가 완료돼 보관 중이던 차량을 몰래 훔쳐 달아났습니다. 운전면허가 없는 조 씨는 전남 진도에서 또 승용차를 훔친 뒤 경기도 수원으로 올라갔다가 경찰이 단속하자 차량 석대를 들이받고 도망갔습니다. 경찰은 2년 전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조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지만 체포하기까지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. 110kg이던 조 씨가 군 입대를 위해 두 달 만에 50kg가량을 감량한 탓에 주민등록증보다 얼굴 살이 너무 빠져 확인에 애를 먹었던 겁니다. 피해자에게 보여주니까 아 당시에 이렇게 살찐 사람이 아니었다. 호료래하고 좀 예빈 사람이었대가지고. 경찰은 18일 만에 조 씨를 붙잡아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